자, 보시죠. 그러니까 책은 한 장 앞에 548쪽이요. 그러니까 548쪽에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뭐 근데 뭐 책에 뭐 그 보물찾기 하듯이 글자 찾아가면서 표시하는 거 말고요. 그냥 바로 내용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요. 강의노트의 61쪽에 강의노트 61쪽 5-6 리모델링 정의와 종류, 5-7 리모델링 주체, 다음 한쪽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5-8 리모델링 위한 시공자 선정이 있습니다. 다시 강의노트 앞쪽 와세요. 61쪽이요. 그러니까 61쪽에 리모델링 정의와 종류가 있죠. 재건축에 대비되는 게 리모델링이죠. 재건축은 전부 철거, 리모델링은 일부라도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철거, 일부 존치니까 뭐 보통 이제 99 기둥은 남겨두고 그러니까 99% 철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뭐 목적한 그 비용에 비해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리모델링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선 리모델링도 있고 그다음에 증축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대수선 벽적 금가하고 있다고요. 그거 고치는 거고, 그러니까 증축 그러니까 기둥은 남겨두고 싹 털어내고 그러니까 좀 더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증축 등 다섯 가지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대수선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대수선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증축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애당초 이게 허가 사항이니까 당연히 리모델링 허가를 대수선 허가 받아야 되고 증축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요.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기둥 남겨두고 싹 긁어내고 다시 붙여서 올리는 거를 그러니까 입주자들 뭐 꽃갱이 들고 자기들 마음대로요. 안 되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수선 리모델링은 몇 년은 지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10년은 지나야 되고 10년까지는 집장사 책임, 애프터 서비스 책임이 있는 거고요. 10년 딱 지난 순간 집에 문제 생기면 집주인들이 돈 내서 고쳐야 됩니다. 증축은 몇 년 지나야 할 수 있고요. 15년 지나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면적 1.3배까지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1.3배만 증축할 수도 있고요. 그 1.3배 범위에서 세대수 1.15배까지 증축할 수도 있고요. 100집이면 115집까지요. 그 다음에 1.3배, 1.15배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3배, 그러니까 1.15배에서 위로 3개층, 2개층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둥을 쓰니까 많이 올릴 수는 없죠. 옛날 건물이 컸으면 기둥도 컸을 테니까 3개층까지. 옛날 건물이 작았으면 14층 이하였으면 기둥도 작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2개층까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세대 증축 리모델링에서 예 기존 1000세대가 모두 100제곱미터씩 갖고 있었습니다. 10만 제곱미터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증축 1.3배 13만까지 늘립니다. 그러니까 세 칸 중에 첫 번째 칸요. 1000세대가 그러니까 130제곱미터씩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리모델링 허가 시장 넣어서 허가보다 리모델링 하면 되죠. 두 번째 칸요. 1000세대가 129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12만 9천 1000 남았죠. 그러니까 100제곱미터씩 열채를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허가시장 넣어서 리모델링 허가받아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칸요. 1000세대가 115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11만 5천, 1만 5천 남았죠. 그러니까 100제곱미터씩 150세대를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집 없던 곳에 30채 이상 새로 건설 뭐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요. 집 있던 곳에 30채 이상 추가 건설 뭐 받으라고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30채 이상 새로 건설이든 30채 이상 추가 건설이든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 지역 주택시장 공급을 통제하겠다. 그다음에 한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채 이상 새로 건설이든 30채 이상 추가 건설이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5-7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체. 그러면 리모델링을 누가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세대 개나리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세대 개나리 단지가 있는데 뭐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러니까 뭐 전원 동의가 나왔다고 치죠. 뭐 이런 적 가능성으로요. 그럼 아파트 단지에는 이미 입주자 동대표가 있죠. 동대표를 뽑았고 그 동대표들로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원 동의가 나왔으니까 다른 동의를 더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넣어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받아 리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포기하는 거죠. 허가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넣어서
리모델링 허가받아 그가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다음에요. 천세대 단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일부 찬성, 일부 반대입니다. 그가 천세대 중에서 다섯 집에서 리모델링 하고 싶다고요. 리모델링 돼요? 안 되죠.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 수가 좀 많아야 되고 뭘 만들고요? 리사모를 만들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리모델링 사랑해. 나도 사랑해. 리모델링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 만들 때 반도 안 되면 그게 진행이 되겠어요? 반은 넘어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을 만듭니다. 이제 조합 설립인가가 됐으면 그러니까 2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오라고요. 시간 줄줄 늘리지 말고 2년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2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그러니까 허가받아 리모델링 하는 게 뭐라고요? 99% 철거이죠. 99% 철거 신청. 우리 아파트 철거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파트 뽀개기 해주세요. 뽀개기 신청이죠. 뽀개기 신청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요. 이것들은 여기는 리모델링을 하세요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까? 그래서 이제 도면 정하고 건설사 정하고 등등등 몇 제곱미터짜리로 어떻게 할 건지가 정해지는 거죠. 뽀개기 신청은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얼마의 동의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려면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 그러니까 나 전원동의로 가면 이렇게 가고 이건 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논리적 가능성으로만 있지 세상에 어디에서 전원동의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옛날 드라마 미실 때문에 사람들 잠깐 헷갈리는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실에서요. 그러니까 미실에서 신라 화백회의는 전원동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원이 다 뜻이 같아서 전원동의예요? 아 뒤에 칼 들고 서 있잖아요.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 또 옆에 놈이 도끼 들고요. 반대할 거예요? 그냥 찬성할게. 그게 전원 찬성이지. 세상에 전원, 사람이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전원 찬성이 어떻게 있어요? 전원 찬성 있을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뭐 한 주 빼고 놀러 갑시다. 그러면은 전원 찬성, 그건 전원 찬성 되겠네요. 아무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뽀개기 신청 때는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4분의 3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조합 만들 때 3분의 2, 뽀개기 신청 때 4분의 3이죠. 그래서 그 표에 제일 아랫줄, 제일 오른쪽 끝에 리리삼 있죠. 리리삼, 리이삼, 리리삼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기리기 위해서 노래도 있잖아요. 릴리리야, 릴리리야, 리리삼. 뭐 노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웃지 않고 잘해야 되는데 개그맨들은 그 점은 뛰어나요. 다음에요. 62쪽에요. 5-8번. 그 리모델링 위한 시공자 선정이 있고요.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네 번째 가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특히 여름, 여름방학 때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겨울방학 때 여중생, 여고생, 애기들 데리고 가서 리모델링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가서 리모델링 시키는데 애기들 명목으로 가서는 왜 자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얼마나 나와요? 왜 자기 걸 많이 물어보시냐고요. 아무튼 성형외과에 가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성형외과에 가서 아기를 낳아오는 거 아니죠? 어려운가요? 아니라고요.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고요. 리모델링은 있던 걸 손대는 거지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대증축도 있던 걸 손대면서 좀 며칠을 더 얻는 거지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훼손하거나 증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생, 공동생 그게 틀려 있고 그러니까 돈 줘서 일을 시킨다고요.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것을 민법에서는 뭐라고 하고요?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고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것을 공법에서는 뭐라고 하고요?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62쪽 5-8 표의 네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건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준택 건설 하는 조합이 따로 있죠. 지역조합, 직장조합.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역조합, 직장조합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주택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그 조합은 지금 이 주택법이 공익사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익사업을 위해서 여러 명이 모인 단체이고 단독소유, 공동소유, 소유에 공동소유에 그러니까 합유공유, 총유가 있는데 이 조합은 주택조합은 그러니까 총유에 가까운 그 조합입니다. 총유, 종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덩어리 그냥 통째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장난할 수가 없고 인격이 없다고요.
간데 아무 인격도 없는데 첫 번째 간 지가 굳이 단독으로 해보겠다고요. 걱정되잖아요. 걱정되니까 국가에서 관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간요. 인격도 없는 것이 사업을 하는데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건설에 대한 전문가들, 전문업체들, 그러니까 등록사업자, 건설회사와 공동생하면 걱정이 덜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등록하지 않는다고요. 국가의 관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칸은 그냥 논리적 가능성으로만 빼놓은 거니까 그건 시험 초점이 아니고요. 다음에 5-9번 사업주체 7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주체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그 옆조 63조 5-10, 5-11, 5-12를 보셔야 돼요. 먼저 5-12를 보시죠.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에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으로는 세 가지지만 성격 다른 전혀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취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뜻을 모아 인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 집을 건설하겠다고요.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일정한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서로 뜻을 모아 인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지역조합은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가끔 뭐 프랭크드나 뭐 무슨 물티슈 받을 때 보시는 그런 조합이 있고 직장조합이요. 군인 아파트, 공무원 아파트 또 어디 은행 사람들 같이 모여서 만든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무주택 서민들이 뜻을 모아 자기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 이게 주택조합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거 저것이 붙고 붙어서 얘기가 복잡해진 거죠. 나도 끼워줘. 너는 집 있잖아. 나 지금한 집 얼마? 85이야. 좋아 그러면 너도 끼워줄게. 여기에 얼마도 참여하게 됐고요. 85 이하인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됐고 다음에 그러니까 뜻을 모아 자기 집을 건설하는 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직장에 계시는 분들 중에 집이 필요하다. 뜻을 모을 수 있으나 돈을 모을 수 없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분들은 신고하고 돈을 모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할 수가 없고 남이 지은 싸고 탄탄한 집 지금 네 가지 중에 네 가지가 아니라 아무튼 뭐 네 개 이름 중에 남이 지은 싸고 탄탄한 집 뭐가 있고요. 국민주택이 있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직장조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은 왜 여기다 넣어놓고 나쁜 놈 사람들 민법시간 집합공문법에서 하면 돼요. 근데 민법 선생님이 조금 편하게 하고 공법 너는 노가다 공법 너나 고생해라 그래서 공법에다 갖다 붙여놨어요. 이 나쁜 사람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그냥 민법 민사특별법에서 하면 돼요. 근데 쓸데없이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관계도 모르는 채로 그러니까 아파트 손대고 아파트니까 공법 그거는 저런 노가다스러운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가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아파트니까 공법 그만 모든 거 다 공법으로 들어오게 녹동그래미들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그러니까 전원동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뭐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리3 있었죠. 리리3 3분의 2 동의받아서 인가를 받고 그러니까 성형외과에 가서 아이를 낳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집 보시고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시고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다. 그냥 그거면 문제 그러니까 10문제 중에 8문제는 그걸로 끝이에요.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라고요. 성형외과에 가서 아이를 낳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뭐 그거에 그렇게 지내 출제하는 애들은 그거에 그렇게 뭐가 원한이 맺혔나 보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건설이 아니라 여기는 뭐 하는 거고요. 대수선 하거나 그러니까 증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건설하는 두 가지와 건설하지 않는 두 가지 인가받는 세 가지와 신고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뭐 국물직신 간단하게 처리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주택 누가 건설한다고요. 그러니까 지역조합 그러니까 직장조합이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거죠. 이들이 건설할 때 이거 일반적인 직장사고는 좀 다르겠죠.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자기 집을 만드는 거니까요. 5-12 나머지 칸은 좀 이따 보시고 5-11 올라와서요. 그 지역조합, 직장조합의 건설 절차요. 어느 누군가 시작하는 사람은 있겠죠. 그래서 백채를 짓겠다. 백채를 짓자.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속닥속닥. 야, 너 할래? 뭐 친구 부르고, 뭐 직장 동료 부르고 했지만, 이제는 모집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100채를 짓겠다. 반 이상은 참여해야 된다고요. 몇 명 이상은 모여야 되고요. 50명 이상은 모여야 되죠. 50명 이상 모여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데 주택을 건설하겠다고요. 손바닥에다 지어요? 그러니까 땅바닥에다 지어요? 땅바닥에다 짓죠. 땅바닥에 지으니까 땅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된다. 100% 소유권. 아이고 그건 힘들어요. 그러면 80% 소유권. 아이고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80% 사용권만 갖고 갑시다. 나머지는 아무튼 우리가 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동안에 다 확보할게요. 좋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80% 사용권만 갖고 있어도 설립인가를 내줄게. 그러니까 사용권을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잔금만 치르면 소유권 넘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설립인가 받았으면 그다음에 이제 돈 모아야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해서 요 80% 사용권을 확보하는 데까지도 돈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거 말고 이제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 모으고 땅 사고 땅 확보하고 도면 떠서 당연히 주택조합은 인가받은 것 갖고는 건설할 수가 없죠. 30세 이상 건설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해요?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인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받았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승인이 나면 그다음에 주택건설을 할 수가 있죠. 몇 채 짓겠다고요? 100채 짓겠다고 했습니다. 100채를 지어서 자기 돈 갖고 50명이 모여서 자기 돈 갖고 자기 집 지었죠. 자기 거 빼가고요. 나머지 50개를 일반 분양하게 되겠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돈 모으고 그래 돈 걷고 그러고 있는데 그 일정 시간 안에 진행해야지. 그러니까 지나가면 또 돈 옆으로 세고 난리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안에 정수 절차 들어야 된다. 몇 년 안에 정시 절차 들어야 된다고요. 2년 안에는 정시 절차 들어야 된다. 이게 그 조합이 주택을 건설하는 그 총유에 해당하는 조합이 주택을 건설하는 절차입니다. 다시 올라가세요. 5-10번은 초점 아니고 다시 이제 그러고 다시 앞쪽으로 가시죠. 가입노트에 62쪽 그러니까 5-8번 그러니까 사업주 5-9번 사업주체 그러니까 사업주체 가기 전에 아, 그 사업주체 그 표에서요. 5-9번 표에서 첫 번째 칸에 등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독할 필요가 없다. 등록한다. 감독받아야 된다는 거죠. 가이노트 62쪽 5-9요. 5-9. 먼저 허가와 등록과 신고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죠. 뭐 중개법 때 다 하신 거니까 뭐 공법에서는 뭐 길게 할 건 없습니다. 허가와 등록 신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허가는 뭐 하는 땅이에요? 금지되어 있는 거죠. 못 한다고요. 지나가는 사람 때리면 돼요? 안 된다고요. 건물 지으면 돼요? 안 된다고요. 30세 이상 지면 돼요? 안 된다고요. 지나가는 사람 때리는 것은 절대적 금지여서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아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도둑놈이면 두들겨서 잡아야죠.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거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이제 공법의 대부분은 상대적 금지이죠. 못 한다고요. 일단은 하지 말라고요. 허가 신청 넣어서 뭐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너는 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법의 허가 금지이고. 등록과 신고는 요것만 되면 그냥 할 수 있다고요. 요것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요것만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 85제곱미터 이하의 그러니까 증축 그런 것들은 신고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그냥 그러니까 관청에서 아, 면적 맞네요. 장부 보고 맞네요. 수리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도 요것만 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업 등록, 그러니까 중개업법에서 시험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등록해야죠. 음식점 등록해야죠. 학원 등록해야죠. 여기에 그 뭐요? 그러니까 등록필증 붙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집장사 등록하라고요. 다 등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되면 할 수 있는 건데 차이는 뭐고요? 여기는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 감독하겠다는 거죠. 여기는 사후 관리에 초점이 더 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했으면 끝인 거죠. 뭐 거의 뭐 그러니까 이것 갖고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기는 이런 게 없고요. 그러니까 중개업, 그러니까 중개업소 사무실, 그러니까 그 지적과 토지과 공무원들 언제라도 와서 장부 다 뒤져볼 수 있죠. 니네들이 뭔데 왜 내 장부를 뒤져? 그러면 그 방해하는 것 자체로 또 방해할 일이잖아요. 과태료인가요? 빵인가요? 몇 달 사면 그런 거 제가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음식점, 위장과 직원 언제라도 가서 그러니까 냉장고 다 뒤져볼 수 있죠. 냉장고 뒤져봤는데 냉동실에 3년 묵은 햄 갖다 버릴 뿐만 아니라 영업 폐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이요. 언제라도 교육청 공무원 들어올 수 있죠. 그렇지만 수업 중에 와서 방해할 정도는 아니고 수업 중이면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 공부하고 있는데 한정된 공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조명은 제대로인지 환기는 제대로 되는지 그러니까 의자나 이런 것들은 기본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기본 그러니까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와서 관리 감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장사 그러니까 집장사를 한다고요? 국민 집안채 마련하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제대로 하는지 관리 감독하겠다. 관리 감독하겠다는 걸 뭐 한다고 얘기하고요? 등록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등록하라. 국가나 관청에서. 근데 중기업 등록은 누구한테 하고요? 시, 군, 구 해야죠.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하겠다. 그게 있습니다. 그게 5-9의 첫 번째 표죠. 첫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5-9. 그래서요, 사업주체가 7가지가 있습니다. 1번,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30채 이상 지을 수 있죠. 2번, 국세 들어간 한국토지택공사, 30채 이상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방공사, 그러니까 지방세 들어간 지방공사, 30채 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적주체고, 세 번째 칸, 공적 주체도 국민주택 지을 때만 수용할 수 있고, 공적 주체인데, 공적 주체 믿을 수 있죠.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쪽은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요. 4번, 공익법인은 공적 주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 사회봉사단체를 얘기합니다. 5번, 주택조합이 갈리게 돼서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5-1번, 그러니까 주택조합으로 어찌고 저찌고 좀 이따 비교해서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6번 그러니까 고용자 그러니까 전자공장 공제공장에서 사원아파트 짓는다고요. 대한민국 경제발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요. 관청에서 감독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집장사 요 사업주체가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는데 요거 말고 주택조합, 5-2번 주택조합이 이제 둘로 갈리게 되는 거죠. 갈린다. 보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사업주체, 집장사죠. 주택을 건설한다고요. 건설하는 게 조합이 네 가지, 건설하는 게 몇 가지요? 두 가지요. 건설과 아닌 것, 이것이 주택법의 그냥 80%라고요.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건 그러니까 지역조합과 그러니까 직장조합이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거죠. 그런데 주택조합이 총유라고요. 인격이 없다고요. 인격도 없는데 지가 혼자 하겠다고요. 걱정되잖아요. 걱정되니까 이 조합은 뭐하라고요? 국가에 등록을 하라고요. 걱정되니까요. 지역조합, 직장조합이 인격도 없는데 주택을 건설하는데 인격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답답하고 복잡하니까 건설의 사람 같이 하겠다고요. 집주에서 팔아먹는 전문가, 건설회사랑 같이 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때 조합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요. 건설회사를 감독하면 되지 조합을 감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고 그 지역조합, 직장조합이 단독시행, 공동시행으로 갈리는 거죠. 여기 썼던 그대로요. 다시 옮겼으면 뭘까? 꼭 여러분이 옮겨서 짜는 게 아니라 요 네 가지를 여기다 비교하면 그러니까 건설하지 않는 조합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하지 않는 그러니까 신고 직장조합은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남이 지은 걸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인가받는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그러니까 건설이 아니라고요. 성형외과에 가서 아이를 낳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건설이 아니니까 리모델링 조합에다 대야 되고 단독시행, 그러니까 공동시행이라는 얘기를 하는 여기는 이제 단독시행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복잡해 얘기가 국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표현은 안 나오고요. 세면 안 나오고 여기다 대고 공동시행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죠. 돈 줘서 일을 시킵니다. 조그만 여기 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조그만 리모델링이요. 그러니까 308호 그러니까 욕조 뜯어냅니다. 308호 욕조 뜯어내는 공사할 때 308호 주인 아줌마와 그러니까 동네 인테리어 업자 아저씨가 같이 공동시행하나요? 아니죠. 겨울에는 꿀물
여름에는 시원한 미숫가루 한 잔 타주시면 됐지. 꽃갱이 들고 공동생 하는 게 아니라고요. 돈 줘서 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줘서 일 시킨다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민법에서는 공사 도급 계약.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요?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요 네 가지를 구분해 두셔야 사업 주체까지도 풀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1, 2, 3, 4, 5, 6 아닌 자가 집 장사를 하겠다고요. 집 국민들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엄청 큰일인데 뭐 능력도 안 되고 요건도 안 되는 게 집 장사한다고요? 안 되죠. 너 제대로 할 수 있어? 관청에서 감독 들어가겠다고요. 이 집 장사하려면 뭐 하라고요? 등록하라고요. 본격적인 집 장사 하려면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 본격적인 집 장사 뭐 해야 되는 사업자요? 등록해야 되는 사업자이죠. 본격적 집 장사 어느 정도 하려면 연간 그러니까 20만 이상 하려면 그러니까 국가의 그러니까 관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실제로 진행되는 예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0%요. 없다고요. 없는데 뭐 되려고 남겨놨어요? 공부한 사람 잡으려고요. 지네들은 재밌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책 보시죠. 책 보시면 그러니까 책의 551요. 그러니까 551 2장 주택의 건설이 있고 그러니까 제1항 사업주체 제1항 그 본문형 사업주체 표시요. 사업주체란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표시요. 사업계획 대주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뭐 엉망진창이냐 네 가지로만 써져 있고 제2항 뇌물 1번 등록세상 방과 1번 그러니까 등록 사업주체가 아니고요. 괄호 있는 등록사업자 표시요. 등록사업자 본문 연간 표시요. 연간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숫자도 다릅니다만 여기는 어떻게 30만요? 한 번에 30만 이 상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등록은 뭐고요? 연간 20만 이상 하려면 등록하는 거죠. 대상이 다른 거고요. 연간 표시요. 연간 단독주택 25 표시요. 25 공동주택 20세대 표시요. 20세대 괄호 열고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괄호 넘어서 은 30세대 괄호 닫고요. 이상 표시요.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표시요.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만제곱미터, 표시요. 만제곱미터 이상 대지종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 표시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연간 20만 이상 하려면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 쪽 아세요. 방괄 2번, 그러니까 비등록, 표시요. 비등록. 다음 사업 주체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는다, 표시요. 등록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 국가 표시요. 국가 지방 표시요. 지방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 2, 3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끝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시요. 공사 3번 지방공사 공사 표시요. 동그라미 1, 2, 3까지는 공적 주체이죠.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으니까 등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 5, 6 묶으시고요. 4, 5, 6 그냥 좋은 일하는 쪽 도와주겠다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싹 빼고요. 둘째 줄 그 따옴표 공익법인 표시요. 공익법인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가 있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주택조합 그러니까 등록사업자와 공동 표시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표시요. 건설하는 조합만 해당한다. 철판요. 건설 자체가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요. 두 가지가 있고 공동으로 하니까 등록하지 않는다. 단독으로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 동그라미 6번 두째 줄 이하 고용자 표시요. 고용자 그래서 여섯 가지는 등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모 2번 이하 등록사업자 어찌고 저찌고 집장사 어찌고 저찌고 다 생략 합니다. 한 장 그러니까 두 장 그러니까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556쪽에 그러니까 공동사업 주체가 있고 다음에 557쪽에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동그라미 1번 7번요. 건설하는 조합은 공동생활 할 수도 있고 단독생활 할 수도 있다. 지금 몇 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557쪽에 가운데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등조합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 표시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사전 거부요. 등록사업자 표시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 교제어,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규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원됨으로 인해서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 표시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집장 사유,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 또 시공 책임 당해지는 거죠. 기간 안에 그러니까 벽에 쩍 금가고 있습니다. 네 잘못이잖아. 네가 물어내. 그러니까 지가 고쳐야죠. 시공자 책임은 당연한 거고 손해 끼쳤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뭐 오른쪽에다가요. 대리운전 쓰시고요. 대리운전이죠. 그러니까 대행. 그러니까 민법에 고상하게 접근하면 민법의 대리와 공법의 대행이 구분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법의 대행. 편하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대리운전이라고요. 돈 줘서 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주택조합 및 그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그죠?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 업무를, 그러니까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그죠?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표시요.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표시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같이 하고 있으면 그 건설회사랑 당연히 모든 걸 다 같이 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건설회사랑 공동시행합니다. 그러면 조합은 뭐 하고 있고요? 조합을 뭐라고 불러요? 바지라고 부르는 거죠. 바지고요. 뭐 하고 있으면 되고요? 치면 되죠.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콩국수 내기, 냉면 내기 치고 있으면 되고, 비 오는 날 뭐 짜장면 내기, 짬뽕 내기 치고 있으면 되고요. 누가 다 한다고요? 건설회사가 다 하는 거죠. 가지고 또 이렇게 공동시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해진 업자에게만 일을 맡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무슨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 들어가서 뭐하네 뭐하네 별 난리들을 다 쳤다고요. 이제는 안 된다. 박스의 기업권 등록사업자, 보세요. 등록사업자. 그러니까 니은번 끝에 중개업자, 보세요. 중개업자. 디귿번 끝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그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서 그 몇 가지 정해진 업체에게만 일을 맡길 수 있다. 사익부한테 일 맡기는 건 안 된다. 뭐 사업 리얼 이하는 생략합니다. 다음 주 하세요. 네모 3번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세상 주택조합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셨고 이제 다시 강의노트 보시죠. 그러니까 주택조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강의노트 보시면 63쪽에 5-20번 그러니까 주택조합의 장단점 읽는 거 생략하고요.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5-11은 말씀드렸고 5-12 그러니까 주택조합 종료 네 가지 조합이 있죠. 지역 건설직장, 건설직장 그러니까 신고 리모델링 인가가 있습니다. 뭐 비교가 초점이 그렇습니다만 두 번째 칸요. 조합원 자격 원래는 무주택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 시큼한 집 가진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막판에 투기꾼들 들어와서 설치는 거 막기 위해서 동일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는 동일 직장이 근무하고 있어야 그게 직장조합이죠. 국민주택은 누구만 받는다고요? 무주택만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무주택만 받으니까 무주택이고 동일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이요. 단독주택은 집주인 한 명 아무리 애를 써도 조합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 명인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조합을 만듭니다. 전세 든 사람이 집 철거 결정하나요? 집주인이 결정하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천세대 아파트 리모델링 알 수 있죠. 천세대면 많아요? 적어요? 많고 적고는 누구 마음대로라고요? 대통령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출판요. 그러니까 한 채 적습니다. 천 채 많다고요. 100채면 많아요 적어요? 대통령 맘대로라고요. 몇 채로 구분하고 있어요? 30채로 구분하고 있죠. 30채 이상이면 많고 30채 미만이면 적다고요. 천세대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알 수 있습니다. 천세대 몇 채 이상이라고요? 30채 이상이죠. 30채 이상은 뭘 받았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거죠. 18집 살고 있습니다. 벽에 쩍 금가고 있어요. 참고 살아야 돼요?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죠. 18집을 몇 채 미만이라고 하고요. 30채 미만이라고 하죠. 30채 미만은 뭘 받았다고요? 건축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용어들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만 걸리고 나면 뭐 몇 번 횟수만 지나고 나면 별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2분의 1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2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주택 건설 때는 20명 이상이니까 여기는 뭐 대상이 아니고 여기는 좀 전에 보셨듯이 18집 그러니까 또 리모델링 할 수 있죠.
18집 100% 동의가 나와도 20명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역직장 조합이요. 민법의 총유라고요. 그 덩어리 그대로 가야죠. 그 덩어리 그대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들락날락. 그러니까 어디 김씨문 중에서 그러니까 총유가 종중이죠. 그러니까 김씨문 중에서 산 다섯 개 판대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러니까 재산 배분을 한답니다. 돈을 배분한대요. 아유, 그러니까 산 다섯 개를 판다고? 그러니까 돈 많이 떨어지겠네? 나도 들어가야지. 이 씨가 들어가세요. 나도 좀 몇 푼 좀 주셔.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종중에 들락날락 돼요? 안 되는 거죠. 들락날락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체금지가 원칙. 또 뭐가 두루킹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선거꾼들, 높은 수준의 선거꾼들, 사기꾼들 뭐 주변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아, 예를 들어서요. 어느 김씨분 중에도 또 어떤 그 못된 사기꾼 있습니다. 선거 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명단 갖고 다니면서요. 이 후보 가서 그러니까 우리 종중 사람들 갈비탕 사먹게 돈 좀 주셔. 그럼 바로 5년이야 빵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못하고요. 개똥이 후보 당신 정책은 다 마음에 드는데 딱 한 가지만 문제가 있지만 내가 잘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당신은 참 좋아. 내가 우리 종중 사람들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후보가 마음이 급한 후보가 알았어 그러면 뭐 어떻게 좀 해, 잘 설득 좀 해주면 뭐 어떻게 해줄게 뭐 그러면서 뭐 이제 뭐 드루킹이니 그러니까 동그라미들이 다 생기는 거죠. 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뭐 500명이 있다고요. 500명 면다 있는데 그러니까 저쪽 어느 B 후보에서요. 에 500명 우리는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김신문 중에 누가요? 그래? 그러면 야 이 씨, 박 씨, 최 씨, 뭐 장 씨 다 모여, 다 모여. 그래서 한 뭐 2,000명 만들어 갖고 와서 우리 문중에서는 어찌고 저찌고 문중에 종중에다가 다른 성씨도 막 집어넣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뭐 얘기를 뭐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했대요. 소용없는 얘기죠. 아, 그 덩어리 그대로 가라고요. 그 덩어리 그대로 가는 거니까 뭐 금지요? 신규가입 금지가 X죠. 들락날락하지 말라고요. 그 덩어리 그대로 가라고요. 그런 거죠.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고요. 예외가 없고 시험 나온 적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그러니까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자본주의입니다. 편의점 가서 껌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죠. 10년 지난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죠. 15년 지난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죠. 리모델링 조합은지 사고 팔 수 있다고요. 이전 된다, 매매 된다, 교체 된다. 여기까지를 잡고 계시면 되고 격까지는 격까지 중요한 거는 잡고 계셔야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자 이상 내용을 책에 표시하도록 하시죠. 책에 표시하시면 그러니까 558쪽에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주택조합의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주택조합이란 만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한 리모델링을 위해서 결정하는 다음 조합을 말한다. 지역 표시요. 지역조합이 그냥 8개 도하고 제주도예요. 그냥 도 한두 번들은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번 그러니까 끝에 경기도와 주변 표시할 것도 없고요. 니은번 충남과 주변 디귿번 충북 리을번 전남과 주변 미음 전북 그러니까 비읍번 경북과 주변 시옷 경남과 주변 이은 강원도 그러니까 지읒 제주도 등으로 해서 조합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직장조합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 그렇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을 만드는 거죠. 단독주택 안 되고, 그러니까 세입자 안 되고. 그 다음에 네모 3번, 조합 설립, 양과 1번, 반과 1번. 그러니까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고 있어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꺽쇠 넘어서 N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 그렇죠? 시장구수구청장의 인가, 그렇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선 긋고요. 그러니까 인가받는 게 원칙. 그러니까 다음에 이 경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역직장, 표시요. 지역직장, 그러니까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 표시요. 건설, 대지의 80% 이상, 표시요.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한, 표시요. 사용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슬픈 보시죠. 건설이 몇 가지요? 두 가지가 있죠. 지역직장조합이 건설을 합니다. 손바닥에다 집 지을 수 없으니까 땅은 있어야 되고 100% 소유권, 80% 소유권, 아이고 힘들다고요. 80% 사용권은 갖고 있어야 건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보시죠.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 그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그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닐리리아, 닐리리아, 릴리 3이 있죠? 릴리 3이니까 3분의 2요? 4분의 3이요? 3분의 2죠? 박스 앞에다가 3분의 2 쓰시고요. 그 주문장도 다 소용없는 얘기고요. 박스에다가 3분의 2. 박스의 1번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표시요.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표시요. 각 3분의 2 이상, 결의 및 각 동, 표시요. 각 동, 어찌고 저찌고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2번,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동, 표시요. 그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보세요.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1, 2, 3입니다. 그러니까 방과로 2번 설립신고 국민택 공급받기, 보세요. 국민택 공급받기 그 위에다가 무주택 쓰시고요. 무주택, 무주택인 분만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죠. 국민택 공급받기 그 위에서 직장, 보세요. 직장 조합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공구에게 신고, 보세요. 신고해야 된다. 주변 보시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은 누구만 받을 수가 있고요. 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인 사람만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건설하고 여기는 자기 집을 새로 건설하는 거고 여기는 있던 집을 손대는 거고 집 없는 분이 집을 마련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다고요. 자기 집을 건설할 수가 없다고요. 남이 싸고 지은 싸고 탄 집 국민주택을 그러니까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발전 공장 사무실 땀 흘려 일하시는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인가받을 필요 없죠. 여기는 신고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거로 2번 그 언제에다가 크게 뭐 쓰시고요. 국무직신 쓰시고요. 국민주택 공급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그 직장조합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한다. 국무직신이죠. 국무직신. 그러니까 김말이나 튀김은 뭐에다 찍어 먹어야 가장 맛있어요? 떡볶이 국물이요. 저희도 그건 안다고요. 그러니까 국물직신, 국물직신, 국물직신이죠. 다른 거 갖고 만주 나와봤자 4번. 제일 많이 나온 게 4번. 국물직신만 갖고는 7번 나왔습니다. 국물직신 7번이요. 그러니까 국물직신 7번입니다. 국물직신 소리 내시면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요. 좋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560쪽에 양과 2번 그러니까 주택조합 그러니까 설립인가 요건 동그라미 1번 토지사항 승낙 아까 보셨고 동그라미 1-1번 그러니까 지역조합 직장조합 조합은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그러니까 조합규약의 필수 포함사항 그러니까 본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조합규약 표시요. 조합규약 조합은 전체 약속이 조합규약이죠. 전체 약속 규약입니다. 약속이니까 이것저것 들어가겠죠. 동그라미 1-2번 그러니까 지역 직장조합 총회, 표시요. 총회. 그래서 어찌고저찌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문장 보시면,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으로 정한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국토부령으로 정한 다음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표시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뭐 출석수까지는 뭐 나올 리 없고, 나온 적 없고, 그 박스에 157 동그라미 하시고요. 157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2, 3, 3의 2 앞에다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157은 다른 거고 157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다 돈에 대한 거라고요. 돈 쓰시고요. 그래서 157과 돈 네 가지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157과 돈 네 가지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1번요. 그러니까 조합규약, 표시요. 조합규약. 전체 약속이니까 전체가 결정해야죠. 총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조합임원, 표시요. 조합임원. 조합장 누구로 할지 조합의 성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고요. 작은 7번. 조합해산, 표시요. 조합 간판 내릴 거냐고요? 말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한 거죠. 당연히 어디서 결정해야 돼요?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나머지는 다 돈에 대한 거라고요. 돈요. 이번 자금 차익과 이자율. 이자율. 산화, 산화, 산화머니. 그쪽 빌려다가, 그니까 1년에 이자 뭐, 또 뭐, 거기도 그래도 법정기관, 그니까 법에 도장을 받은 기관이니까 좀 어느 선을 못 넘고 있죠. 지금 연 몇 프로인가요?
몇 퍼센트인가요? 24%인가요? 27%인가요? 아무튼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아무튼 근데 뭐 무슨 고금리 사채 빌려오면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예산으로 정한 상황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3회 2번 조합자 업무대행자 선정 변경 업무대행 계약의 체결. 그러니까 뭐 대리운전 비싸게 할 수도 있잖아요. 6번 사업비 조합원별 분담. 다 돈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와 돈에 대한 것, 돈에 대한 덩어리, 네 덩어리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조합원 수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그러니까 건설 표시요. 건설 예정 세대수 표시요. 예정 세대수 괄호 두 줄 넘어와서의 50% 이상 표시요.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 표시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방괄 2번 리모델링 표시요. 리모델링 조합. 그러니까 보면요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표시요. 주택 조합의 설립 변경 예산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를 받으려는 그렇죠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닐리리야 닐리리야 리리 3 얼마라고요? 3분의 2죠. 그래서 동그라미 밑에서 셋째 줄 박스에 동 밑에서 셋째 줄 동그라미 니은반 다음 결의 앞에다가 3분의 2 쓰시고요. 니은이 3분의 2 아까 있었던 내용 그대로고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다음 쪽 넘어가세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그렇죠. 리모델링. 그러니까 주택조합 설립 등의 동의, 그러니까 설립의 동의, 그렇죠. 동의, 안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의 동의, 그렇죠. 동의, 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본다. 방괄 3번 X. 그러니까 방괄 4번 X.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563쪽에 네모 4번 자격 요건. 보면 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 다음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 그렇죠? 조합원의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받는 자, 그렇죠? 상속받는 자는 다음 요건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애고애고 슬픈 그러니까 슬픈 일이죠. 사망은 애고애고 슬픈 일이고 투기가 아니고요. 상속받으면 조합원 지위도 그러니까 받게 되는 거지. 또는 뭐 이것저것 지금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상속받을 수 없다. 아버지 못 돌아가신다. 그러면 집이 있다고요. 집이 있으면 그러니까 부모님 유도하세요. 그러면 84제곱미터로 가든지 아니면 집을 다 팔아버려서 집이 없으면 부모님 못 돌아가시고 상속이 안 되고 조합원이 안 되고 뭔 소리야 지금. 그냥 상속은 당연한 거잖아요. 상속받아서 조합원 집도 내려오고요. 아버지 차도 내려오고요. 아무튼 뭐 상속받은 게 당연한 겁니다. 양구 1번 그러니까 지역 표시요. 지역 조합원 자격 요건 반괄 1번 다 빼고요. 그 박스에 그러니까 박스에 반괄호 1번 그러니까 주체 주 끝에 그러니까 저는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그러니까 표시요. 아니한 세대 2 세대주 반괄 2번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안정하여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표시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 2 세대주이고 7번요. 무주택이거나 85 이하이고 그 얘기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세종도 벌떡벌떡 이런 날입니다. 저는 뭐가 글자도 아닌 것들 읽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방괄호 2번, 그러니까 지역조합 조합원은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현재 법 규정에 각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표시요.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양괄 2번, 직장, 표시요. 직장조합. 방괄 1번, 그냥 제목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주택, 표시요. 무주택이거나 85 이하, 표시요. 85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이고, 방괄 2번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직장 그렇죠?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일 것 보면 조합설립인가 시정이라는 자의 동일한 특별시 광시 특특시군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그렇죠? 동일한 그러니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쭉 밑줄 하시고 거기다 직장 쓰시고요. 둘째 줄이 결국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 양괄 3번요. 리모델링 리모델링 조합원의 경우는 다음 강목의 언안에 해당하는 자 이용 해당 공동주택 공유시설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 표시요. 수인의 공유. 수인, 예를 들어서 480명. 몇 표요? 한 표, 한 채이죠.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표시요.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기업권, 사업계획 승인, 표시요. 사업계획 승인. 기업 앞에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 30채 이상.
뭐 뒤음번 단지내 상가 공유시설도 함께 리모델링 할 수 있고 뒤음번 건축허가 표시요 건축허가 몇 채 미만이요? 30채 미만을 얘기하죠. 30채 미만입니다. 예, 됐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들은 쭉 넘어가시고 뭐 모집 신고 등등 절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568 양괄호 7번 568쪽 양괄호 7번 방괄호 1번 지역 표시요. 지역조합 직장 표시요. 직장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 표시요.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 표시요.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표시요. 없다. 그러니까 신규 가입 금지, 교체 금지가 원칙. 그 다음에 그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 그니까 보면, 그니까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표시요. 예정 세대수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 표시요.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이나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과 시정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된다. 출판이 우선 뒷부분이요.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졌으면 승인 받은 대로 해야죠. 이 뒤에는 들락날 어찌고저찌고 변경하지 말라고요. 요 전까지 바꾸라고요. 바꾸는데 지금 568쪽 내용은 몇 채를 짓겠다고요? 100채를 짓겠다고요. 조합원 한 이상 몇 명이요? 50명이 됐습니다. 50명 돼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50채는 조합원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50채는 일반 분양 하겠죠. 관청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러니까 뭐요? 집이 100채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100채 들어서면 됐지. 이쪽에서 20, 이쪽에서 20 빼서요. 70집, 30집. 그러니까, 크게 문제 있어요? 크게 문제 없죠. 100집을 50집, 50집 가져갈 수도 있고, 100집을 70집, 30집 가져갈 수도 있다고요. 문제 없다고요. 이게 뭐고요? 20명 더 붙여라. 추가 모집 승인을 해줬다고요. 뭐 조합에서 보면은 하얀색으로 갈 때 일반 분양분을 덤태기 씌워서 파니까 그 돈을 이익을 나눠 가져서 이제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조합원들, 지네들도 그러니까 뭐 하겠다고요. 아, 여기를 좀 덜 팔고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자. 30채만 일반 분양하자. 그래서 승인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음 쪽 와세요. 그러니까 569 방괄 3번 그러니까 예외 그러니까 결혼의 충원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결혼 표시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 표시요. 충원할 수 있다. 질문 보시죠. 그 덩어리 그대로 가라고요. 그 덩어리 그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A, B, C, D, E가 있습니다. A, B, C, D, E가 있는데, 그니까 지금 50명이니까, 50명이라고요. 그런데, 그니까, 들락날락, 교체, 사고 파는 건 안 되고, 사고 파는 건 안 되고, 그니까 D와 친구들, 10명 뭉탱이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니까 싹 탈퇴를 했다고요. 100채를 짓겠다고요. 100채면 몇 명 이상은 유지해야 돼요? 50명 이상은 유지해야죠. 그래서 가고 있는데, 설립인가를 받아서 가고 있는데, 그니까 지금 요 뒤에요. 그러니까 10명이 싹 빠져버렸다고요. 10명 오자니까 그 빈자리 10명 야 피야 네 친구들 데리고 와 피와 친구들 10명이 들어갈 수는 있죠. 또 들여보내야죠. 몇 명을 유지해야 50명이었다고요. 50명에서 10명이 빠져서 40명 됐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안 되잖아요. 2분의 1이 안 되니까 이 40명에다가 몇 명을 붙여서, 10명을 붙여서 50명을 만들어야 그러니까 2분의 2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명 빠진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요. 결혼은 충원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것만 나왔고요. 이렇게 빈자리는 때울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쓰고 3번만 나왔고요. 그러니까 조합원 탈퇴 등, 표시죠?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 그렇죠? 50% 미만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방괄호 4번. 그러니까 조합원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요건, 그렇죠? 자격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해당 주택조합 설립인가, 그렇죠? 설립인가 신청일, 그렇죠?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강의 노트 보시죠. 그러니까 강의 노트의 다음 쪽이요.
강의노트의 64쪽. 강의노트 64쪽에 5-13이 있습니다. 10번 보시죠. 조합은 자격 요건이 있다고요. 자격 요건, 무주택 85이하 6월, 무주택 85이하 직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명단으로 해서 조합은 명단이 들어가고 설립인가를 받게 되는 거죠. 신청해서 설립인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A는 요건 되고요. B도 요건 되고요. C는 요건이 안 돼요. 그런데 A는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빈자리를 때우거나 아니면 추가 모집으로 다른 사람을 추가한다고요. B는 요건이 됐는데도 미적미적 하다가 주저주저 하다가 참여를 못했잖아요. 이제 기회가 됐으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B는 중간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근데 C는 애당초 요건이 되는 사람이요? 안 되는 사람이요?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인데 여기가 좀 돈 된다고 치죠. C가 와서 조합 간부 만나고요. 어떻게 나도 한 채 좀 빼줘. 아이고, 법에 요건이 안 돼서 안 돼요. 에헤이, 그러지 말고 좀 어떻게 해보라니까. 안 되는데. 에이, 그럼 잠깐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둘이 이제 청자다방 가세요. 뭐 하다가 이제 저희 동영상 이제 저희 거 보다 보니까 청자다방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민법 시간에. 아, 청자다방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드리면 제가 어떻게 꼭 해볼게. 아, 이건 진짜 안 되는 건데 제가 어떻게 진짜 선생님을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꼭 해드릴게. 아, 그렇게 해주기만 해. 내가 톡톡히 신경 써줄게. 그렇게 해서 요건도 안 되는 씨를 어찌고 저찌고 해서 서류 조작해서 이때 요건 돼서 만들어 놓고요. 집 5채 갖고 있었는데 5채 딸님 이름으로 다 변경해 놓고 딸님이 시집 보내 놓고 그다음에 무주택으로 해서 들어와 갖고 씨한테 집을 이제 돈 되는 거라고 했을 때 그걸 받게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다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 날짜에 될 수 있었던 사람 중에서 미적미적거리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그 당시에 자기 있었던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 날짜에 자기가 없었던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책으로 와서요. 책에 569 뭐 방괄호 5번 뭐 나 거 뺄 수 있죠. 당연히 빼는 거고 569쪽 제일 아래요. 네모 5번 양보 1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표시요. 설립인가 받는 날부터 2년 표시요.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표시요. 사업계획 승인 괄호 넘어서 을 신청 표시요. 신청해야 된다. 설립인가 받았으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뭐 그리고 다음 쪽 뭐 아무튼 나왔던 걸 다 짚고 마무리하죠. 뭐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570쪽에 양괄호 3번 7번 보시죠. 여기 이제 그 수명 더 붙은 건 빼고 그 50명으로 간다고 치죠. 그러니까 몇 채를 짓겠다고요? 100채를 짓겠다고요. 몇 명이 모였고요? 50명이 모여서 자기 돈 갖고 자기 집 지어서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나머지를 일반 분양하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고요? 우선 공급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라고요. 아, 당연히 자기가 먼저 가져가야죠. 내 집 지었으니까 내가 먼저 가져가는 거죠. 양괄호 3번. 지역 직장 조합은 구성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그죠? 우선 공급 할 수 있으며 사선 긋고요. 7번 보시죠. 무주택은 누구만 받아간다고요? 아니, 받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만 돈 주고 살 수가 있다고요? 무주택. 죄송합니다. 국민주택은 누구만 살 수가 있다고요? 무주택인 사람만 살 수가 있죠. 이쪽에 대한 겁니다. 어느 지역에 집장사 A가 국민주택 1000채를 지었습니다. 누구에게만요? 무주택에게만요. 어느 지역에 집장사 B가 국민주택 1000채를 지었습니다. 누구에게만요? 무주택에게만요. 무주택에게만 집을 팔 수가 있다고요. 무주택인데 무주택도 있지만 그 중에 이쁜 사람 무주택 중에서 이쁜 사람한테 먼저 빼주고 미운 사람한테 나중에 빼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고요. 키 큰 사람한테 먼저 빼주고 키 작은 사람한테 나중에 빼준다 그것도 안 되죠. 뭐고요? 대한민국 경제발전 위해서 공장 사무실에서 땀 흘려 일하는 분들에게 먼저 빼주고 나머지 것들은 좀 다른 사람에게 빼준다. 똑같은 무주택이지만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무주택에게 먼저 빼주는 게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물직신인 거죠. 국물직신 직장입니다. 그 책이요. 570쪽 양구라 3번 둘째 줄 쉼표 다음에 신고대상 직장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조합에게 우선공급 그렇죠? 우선공급할 수 있다 그거 돼 있고 여기까지면 예, 뭐 어지간한 것들 다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에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다 짚었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74쪽까지 시험에 한 번이라도 한 것들은 다 짚었어요.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다음 내용 가도록 하죠. 잠깐 쉬겠습니다.